플렉터는 한 번에 돼야 합니다. 운전을 잘하도록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이지 안전벨트 매는 법을 연습하지 않습니다. 즉, 안전벨트는 한 번에 매는 것이지 이것을 잘 매려고 연습하지 않습니다. 플립턴도 마찬가지입니다. 플립턴 하는 법을 연습하지 않습니다. 플립턴은 한 번에 돼야 합니다. 플립턴 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플립턴을 잘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. 만약 플립턴이 한 번에 안 된다,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. 한 번에 됩니다. 해서 저희 채널이 수영 3급자를 위한 채널인 만큼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할 것은 플립턴을 잘하는 법을 알아보고 연습해 보겠습니다. 플립턴은 기본적으로 양팔의 스트로크를 마무리한 후 턱을 당기고 이마를 양 무릎 가운데로 가져가면서 상체를 말아 회전하는 것입니다. 첫째, 양팔의 스트로크를 마무리한 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려줍니다. 둘째, 회전 시에 손을 아래로 눌러 회전을 도와줍니다. 셋째, 벽에 양발을 착지할 때 45도 혹은 90도로 착지합니다. 45도 혹은 90도로 착지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으로 착지하면 배영 출발 자세인데 배영으로 간다면 이렇게 해야겠지만 자유형으로 나아갈 때 정으로 착지하면 이렇게 몸을 90도는 돌려야 합니다. 이건 효율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45도나 90도 혹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각도로 착지 후 밀고 나옵니다. 넷째, 시선 처리. 착지를 어느 각도로 하건 그 각도만큼 몸이 옆으로 돌아져 있어야 하고 시선은 그 몸에 맞춰 정면을 봐야 합니다. 다섯째, 착지 시 벽을 보지 마라. 네 번째와 비슷한 얘기인데 착지할 때 벽을 보지 않습니다. 벽은 회전 전에 체크가 끝나야 합니다. 회전이 시작되고 나면 벽을 보는 순간은 없어야 합니다. 여섯째, 밀고 나오면서 몸을 천천히 엎드려야 합니다. 어떤 각도로 착지했던 그 각도로 밀고 나와야 합니다. 그리고 몸을 천천히 엎드려야 합니다. 이렇게 팍 엎드리는 건 효과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 했으면 플립턴을 어느 정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플립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. 진짜 플립턴 잘하는 사람은 천천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빠른 플립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천천히 하는 플립턴은 아무나 하지 않죠. 어디 가서 천천히 플립턴을 하는 사람이 있다? 그 사람은 최소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다. 우리도 조금만 연습한다면 모두 천천히 하는 플립턴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이상 로맨틱 크루의 신코치였습니다.